독립 유공자 후손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청년들이 한국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템플스테이도 체험하며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충전했습니다. 태고종이 백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백년사 용경 3년명 동종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하기에 앞서 불교 문화유산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불교계에서 최초로 연구와 신행을 겸비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이 불교의 미래와 불자의 길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50년의 성과와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노인복지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는 지역 복지 국로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청년들이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템플스테이도 체험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충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명의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청년들이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오관계를 함께 읊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재료를 다듬는 칼질도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는 것도 서투르지만 사찰 음식 강사 정효 스님을 따라 조심스레 체험해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31일 카자흐스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찰 음식 쿠킹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으로 K-푸드가 각광받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입니다. В храм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 И там вот было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Мне вот это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И общее впечатление от Кореи очень у меня хорошее. И от этой программы. 청년들이 만든 사찰 음식은 표고버섯밥과 빡빡장이라고 불리는 강된장. 정효 스님은 청년들이 재외동포인 만큼 더 친근하게 다가가 꼼꼼히 알려줍니다. 재외동포라면 우리 동포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와 같은 피를 갖고 있지만 사는 곳이 다르니까 점점 우리 문화가 잊혀져 가는데 문화를 되찾는 그런 경험이 많이 될 겁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이동휘, 최재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7명이 참여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2020년부터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마카노바 씨도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먹을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재료 같은 거 다 알마티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해보고 싶네요. 정효 스님은 사찰 음식 체험으로 한국 문화는 물론 환경 문제에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완전히 나아가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외동포 청년들은 2박 3일간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파도명상, 108염주깨기 등 불교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태고종이 백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백년사 용경 3년명 동종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하기에 앞서 불교 문화유산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47년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가 부처님의 정토 사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창건한 백년사. 창건 당시 사명은 부처님이 계시는 엄정한 땅이란 의미의 정토사였고 조선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제궁으로 지정되면서 왕실에서 백년사로 사명을 내리고 조선시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4대 비보사찰로 역할했습니다. 태고종이 백년사의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백년사에 주석하고 있는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과 총무원 부원장 능혜 스님, 백년사 주지 동허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좋은 문화재를 모시고 우리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이, 신도분들이
그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백련사는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윤경삼년명 동종 등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백련사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역사와 함께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많은 성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화 중심의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탁효정 순천대학교 연구교수는 백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선 왕실의 원당 설치와 불사 설행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탁 교수는 백련사가 근대까지 정토절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며 서울 지역 불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명소라는 점과 연불결사가 계속 진행돼 왔다는 사실은 백련사가 민중들의 정토왕생을 발원하는 연불도량인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민중불교와 정토신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방이 있었다라는 건 여기서 연불 수행 내지는 연불 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토 수행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는 여기는 정토 도량인 거예요. 이어 김수현 고양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가 백련사 동종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16세기 사찰 동종은 망실된 것을 포함해 총 8점뿐인데 이 가운데 백련사 동종이 제작연대가 가장 선행하는 작품으로 한국 동종사에서 중요하지만 그간 학계에서는 단독 주제로 논의되지 못했던 백련사 동종에 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한 겁니다. 김수현 학예연구사는 백련사 동종은 스님과 일반인 총 103명이 참여해 제작한 16세기 민간 후원의 첫 사찰 동종임을 확인했습니다. 후원의 중심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하면서 시주의 계층이 저변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엿보일 뿐 아니라 이어 조태건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이 삼각산 백련사 명부전 존상 연구를 최엽 동국대 대우교수가 백련사 불화의 성격과 의의를 발표하는 등 백련사의 역사적 가치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한편 태구종은 백련사 윤경삼년명 동종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 신청을 백련사 명부전에 있는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황상 건속일괄과 약사전, 대방 등에 봉안돼 있는 중요 성보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우리는 구도자 보살의 길을 간다. 우리는 귀일심원 유익중생의 이상을 산다. 우리는 사무량심 십바라밀을 실천한다. 한국불교연구원이 모든 행사에서 제창하는 구도인의 3대 서원인데요. 불교계에서 최초로 연구와 신행을 겸비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이 불교의 미래와 불자의 길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한국현대불교학계 석학이자 제가불교 지도자로 추앙받은 불현 이기영 선생 주도로 1974년 창립한 한국불교연구원. 지난 50년간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한 학술연구와 제가불교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반세기를 이 제가 불자 단체가 이어져 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가 불자들이 한층 더 결심을 하고 각성을 하고 부처님 바른 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영 원장은 인류 문명은 다종교 시대를 거쳐 탈종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주요한 현실 종교들이 존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적어도 교의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교설을 펼친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불교 역시 현실의 제도 종교로서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미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가? 불교를 자신의 이상과 신앙으로 택한 불자들은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민용 전 원장은 소위 불법을 다시 새로 꾸미자는 작업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현실에 참여하는 불교와 불교와 과학의 연관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 불교는 실제로는 개인적 안심인명으로 국한되는 전통적 종교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여러 분야도 기존의 척도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게 됐는데 불교를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은 이제 불교를 종교의 영역 안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로 인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종교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종교의 틀 속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로부터 벌쳐내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권성만, 성태용, 양영진 교수와 명법 스님이 불교와 심리학의 상생적 통섭, 보는 눈과 걷는 발이 함께하는 불교, 상대성 이론과 나에게 나타나는 불교, 팬데믹 이후 한국 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10월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되새기는 경로의 달이었습니다. 종로에서 노인복지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는 지역복지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킹구 응원단의 우렁찬 목소리와 절도 있는 안무로 장례가 들썩입니다. 복고풍으로 단장한 종로 해와 어린이집 학생들의 신나는 율동에 어르신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학생들의 클래식 공연까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경로의 달을 기념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5년째 이어온 세대통합잔치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그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고 세대 간의 이 기운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멋진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불교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인연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참석 어르신들을 위해 가수 오기택 씨의 아빠의 청춘을 열창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무원장 상 등 기존 6개에서 재단 대표이사상, 종로구의회 구의장상 등이 새로 제정돼 8개 부문에서 총 21명이 복지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총무원장상 수상자에는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이어온 이승기 씨가 선정됐으며 장모인 배우 견미리 씨가 대신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하는 게 참 뜻깊고 의로운 일이라 그냥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25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대통합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종로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종로노인복지관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행사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2일 어르신들의 장기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해 한 해를 회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이 초하루 법회로 신행 의지를 다지고 BTN 불교TV 붓다회 후원으로 방송 포교에도 동참했습니다.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어제 주지 능종스님, 백담사 기본선원조실 영진스님이 동참한 가운데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능종스님은 BTN을 통해 전국 스님들의 법문을 전하는 것은 칠보배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국내외로 전하는 방송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진스님은 간절한 발언과 실천으로 쉼없이 정진하길 강조하며 공덕을 쌓고 베푸는 참된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법회 후 신도들은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포교와 신행 발언을 재점검했습니다. 불광사는 전날 성악과 퓨전 국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제3회 불광사 힐링 음악회를 열어 불자와 시민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경주병원 한의과대학 불교동아리 심우회 중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0일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봉행된 중흥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과 지도법사 해능스님, 최성래 의무부총장, 정주호 경주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동관스님은 불교 동아리 활성화 기금과 상월결사 불교 동아리 창립 지원금을 전달하고 심우회 김경민 학생회장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심우회 지도법사 해능스님, 지도교수의 박준하 교수를 위촉하고 학생들에게 합장주와 장미꽃을 선물하며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선태종 부산 성광사가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상월원각 대조사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성광사는 지난 1일 선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등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신도회 창립 5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은 천태불자의 신심과 원력의 상징인 삼광사가 천태의 광명을 더 널리 퍼뜨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기념법회는 정산스님 법문, 봉행사, 내빈축사, 표창패 및 공로패 수여에 이어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안전한 제주와 도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31일 제주경찰청에서 봉행된 법회는 경승실장 도종스님과 경승단 스님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과 경찰 불자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로자 감사장 수여와 범죄 피해자 위로금을 전달한 법회에서 김수영 청장은 부처님 자비로 감동을 실천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승실장 도종스님은 도쿠가와를 탄복시킨 사명대사의 기계로 제주를 위해 당당히 힘쓰는 제주경찰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이 창건 83주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벽서남은 지난달 27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종창불사를 고하는 절건립 시연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혜진 스님은 창건 83주년을 맞아 제2의 창건을 준비하는 종창불사를 발언했다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벽서남은 이날 땅설법 전승자인 강원도 안정사 주지 다여스님을 초청해 절건립놀이 시연을 선보여 계산대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이 선망부모 왕생 극락과 자식 발복을 위한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선교종은 지난달 27일 밀양 만어산 선교종 무량광명 부도공원에서 종정 해만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대제와 반려동물 추모제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선교종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산신대제는 단군 신화부터 시작된 민족 고유 의식으로 조상과 선망 부모를 기리고 복을 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숲속 음악회와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이 제35회 부산 합창제에 참여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은 지난달 31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 문화회관에서 신작 찬불가 민들레 미소와 초혼을 선보였습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 박다운 단장은 찬불가를 통해 불자는 물론 시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2016년 창단한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은 지휘자 추현철, 단장 박다원, 반주 구화진 등 총 35명의 단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부산 합창제에는 범어사 합창단과 붓다 보이스 콰이어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경주 11곳과 경남 수선사로 구법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 순례 단원들은 기도법사 선우 스님과 11곳 마해 부처님을 친견하고 경남 수선사를 순례하며 전법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는 순례단은 다음 달 16일 경주 구미 약사암으로 구법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불교연구원이 불교의 미래와 불자의 길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가불자들이 한층 더 결심하고 부처님 바른법을 위해서 노력하길 기원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